우리 조용하게 말씀 듣는 시간인데, 자, 이번 주랑 다음 주 우리가 뭘 준비했어, 우리 친구들? 자, 이번 주는 유년부인데, 다 뭘 준비했어? 뭐 어떤 반은 노래도 준비하고, 뭐 개인별로 여러 가지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이번 주랑 다음 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걸까? 작년에도 하고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어, 뭐라고? 어, 추수감사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 맞아. 수아 손 들었는데 뭐 할 말이 있니? 아, 어. 맞아요. 우리 수아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어.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야.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그러면 정말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감사라는 게 무엇일까? 어, 창민이 왔으니까 앉고. 자, 한번 우리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선생님 물어볼게. 감사가 뭐야, 감사가? 자, 감사라는 게 뭘까? 어, 수아 또 할 말 있니? 수아야? 어. 맞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감사야.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감사해? 내가 최근에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있다. 어,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있는 친구? 어,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우리 선생님 중에서는 어떤 감사를 최근에 뭐 표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는 걸 하죠. 없는 걸 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우리 감사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감사가 뭘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라는 게 어떤 마음이고 어떤 기분이고 하는 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아가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는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감사야. 그 마음이 드는 것이 감사야. 그냥 단순히 표현하는 것,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 아침에 나에게 맛있는 아침밥을 차려줬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인사하지? 감사합니다. 인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모든 학교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반장이 차렷 경례하고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은 감사라는 게 어떤 걸까? 감사라는 게 어떤 걸까? 그 고마운 마음인데 그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을 때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사님이 지금 예를 들어 건이한테 전사님이 만 원을 줬어. 어떨까? 어, 그 마음, 그 마음. 전사님이 지금 건이한테 만 원을 주었을 때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야. 그러면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권희는 전생한테 어떻게 할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든가 꾸벅 이렇게 뭐 몽대를 하든가 그러겠죠? 이거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감사라는 것은 마음이야. 우리 마음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드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서로 사람 간에 주고받는 거야. 세상에 어떤 일이든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무엇을 얻으려면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전사님이 옛날에 여자친구랑 처음 전사님이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왜 웃었지? 아무튼간에 처음 만났을 때 전사님이 너무 좋아서 한 달 동안 알바를 해서 94,000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샀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때 엄청 고마워하고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전사님 생일이 다가왔어. 전사님 생일이 다가왔어. 그러면 전사님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겠지. 왜냐면 내가 94,000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사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 그 알바를 마치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고 있는데 전사님의 시선이 계속 그 친구 손에만 가 있는 거야. 언제 줄까? 그래서 그 친구가 손을 만약에 가방으로 이렇게 손을 가져가려고 한라손 치면 전사님 웃고 있는 거야. 주겠지? 그래도 아니야. 화장품을 가지고 끝냈어. 그래서 또 실망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전사님이 그 친구의 손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전에 생일 때 무엇이 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시간이 됐어. 자, 오늘 이 생일이지 하고서 전사님한테 그 친구가 뭘 줬냐면
정성스럽게 적은 편지랑 그 다음에 가죽인데 가죽 같지 않은 가죽 알아요? 그 손지갑을 줬어. 정확하게 15,000원짜리인데 근데 잠깐만 조사님이 그 친구한테 얼마짜리 운동화를 선물했다고? 94,000원짜리. 근데 내가 받은 건 뭐야? 정성스럽게 적은 손편지랑 15,000원짜리 가죽 같지 않은 가죽. 그러니까 가죽이 아닌 거지. 보통 일명 어려운 말로 레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거기서 받았어. 근데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 똑같이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고 좋아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큼을 해줬는데 상대방은 이만큼을 안 해주니까 많이 섭섭한 거야. 많이 서운한 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대가가 있어요. 주고받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감사는 한계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사라는 어떤 사람의 한계라는 게 있어.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럴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줬어요? 수학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수학에 뭘 해주셨어? 사랑을 주셨어. 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뭘 해주셨을까? 생명을 주셨어. 또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밥도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전생에 말한 것처럼 관계는 주고 받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받기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야. 감사를 전생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꾸벅 인사하고 표현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우리 먼저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전쌤이 예를 들어볼게. 우리 친구들 가인과 아벨 알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아? 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맞아. 성준이 우리 교회 서울연회 대표 성준이가 얘기해줬어. 아벨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데 왜 그랬냐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피를 드렸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 아벨은 가장 첫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동일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합주기가 됩시다. 자, 주안이랑.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동일하게 가인과 아벨처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전생에 말한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예를 통해 보면 돼. 자, 가인은 어떤 마음을 드렸다고? 좋지 못한 마음. 그리고 아벨은 어떤 마음? 가장 첫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은 생각을 했어요. 아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면, 이 재산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마 아벨은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성경에서는 좋지 못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겠다. 이거 예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할까? 이 차이가 뭐야? 바로 마음의 차이예요. 전사님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어. 자, 감사가 뭘까? 감사가 뭘까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전사님이 설교를 마무리 지을 거야. 감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어. 뭐 가족들, 부모님, 매일마다 뭐 밥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감사함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감사함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나한테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왜 이것이 전사님이 감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좋은 것만 받을 때만 감사라고 표현할 거 아니야. 나한테 무언가를 주실 때만 우리 친구들이 감사라고 표현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기게 하시는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감사의 표현인 거야. 우리 친구들 이번 주랑 다음 주 많은 것들을 할 거야. 발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악기도 연주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 보여주는 장기 자랑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하는 것들이에요. 자, 전생 이야기했어. 감사란 무엇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어떤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바로 감사라는 마음이야.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라는 표현은 저절로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 그런 귀한 마음을 갖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전생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도 주셨습니다. 밥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것을 느끼는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감사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귀한 마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친구들 귀한 찬양의 고백, 몸의 고백, 마음의 고백 주님께 드릴 텐데 이 귀한 마음이 씨앗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